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발전된 모습이어서 보기에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요. 이제 올해는 뭐 함양 양장 가면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완성도를 볼 뿐입니다. 난이도는 보지 않아요. 쉬운 걸 하더라도 완성도도 없게 저기 봐야 장단 가락 안 삐고 또 거기에다 또 잘 부르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회는 아마 11월 둘째 주쯤이 좋을 듯 합니다. 11월 벌써 하순 중하순 넘어가면 송년회들 한다고 뜰썩뜰썩하고 다들 바쁘고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이제 수협분회단 또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래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1월 둘째 주쯤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까지는 저기 수협풍류단 보고 함께 저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오디션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한다는 그 점 일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장 풍류단 그 회장님 회장권에 대해서 저기 이제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이제 저기 봐야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적임일까 하고 누차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동안 토론이 토의가 있어 왔죠. 그렇지만은 모두 이제 바쁜 업무상 일정으로다가 또는 무슨 스케줄로다가 여러 일로다가 저기 뭐다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봉수 회장님께서 저기 회장님을 좀 맡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총무 역시나 총무는 또 정말 더 또 회장님을 보필해서 잔일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근데 모두 바쁘시다고 하는 관계로다가 부득이해서 이번에는 꽁띠님으로 예 저기 그 맡기려고 합니다. 진아님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진아님 아버님이 원작 바쁘시니까 바쁘시고 또 해서 예 여기 오시기 좋으신 저기 봐요 출석이 또 저기 봐요 자기 하고 그러시니까 요 한 해는 꽁띠님께서 좀 맡아주시고요. 그래서 저기 저 우리 회장님 작년 한해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그리고 새로 이 회장님이 되셨으니 그 회장님께서 또 한마디 신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대통령 연임하기 어려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해수는 5년차 3년은 꽉 차고 이제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여러분들 참 뭐 제가 뭐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만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오래 같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것이 그건 가장 큰 저는 어떤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해 주시니 예, 기꺼이 승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어쨌든 하여튼 또 올해 재미나게 한 해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짬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내는 세월이 있고 그래서 또 선생님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참 목청 터지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한번 내보고 싶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내 올해 목표를 그래서 뭐 기라성 같은 우리 도반 여러분들 진짜 한번 뭐 선생님이 앞에 놓고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끼리 상을 주든 아니면 뭐 지방에 적은 뭐 대회 나가서 한번 단체로 대창으로 한번 가서 하든 어쨌든 올해는 그런 어떤 추억도 한번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우리가 그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한번 내보자 가서 올해 한번 그런 한 제 어떤 작은 소망으로 한번 올해 한번 이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러고 참 그저 고수 물론 우리 꼰대님께서 이제 저기 봐야 뭐 올해도 기꺼이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많이 봉사하시겠지만 올해는 고수 이렇게 북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 북으로도 오디션을 보셔요. 그래서 북반주도 좀 하시고 나누어서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풍류장 아시죠? 회장님 만세. 만세. 회장님 화이팅. 작년 말에 걸려 공부하는데 다시 알림하니까 바로 뭐. 일단 회장님 잘못했는데. 엄청 많아. 여기 앉으세요.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니까. 원장님 넣으세요. 여기 두 위에 가시면 어, 맞습니다. 독한 거니까 안 먹어. 신경을 안 해. 강남에 만나고요. 강남에 만나고요. 본인 이름이 따로 있어요? 완주떠. 완주떠. 적발하고. 회장님 한 분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여러 명이 엄청 좋아. 그래. 회장님 아, 오늘 하시야. 오늘 장승 타령도 끝났고 책거리 아 책거리 책거리도 있고 새 신년회도 있고 네, 하여튼 오늘 양주 접장 또 오늘 또 이 취임식도 있고 자기가 혼자 다 있지 총무님 우리 총무님 아 참 그 이전에 버드리님하고 아름님 고생하셨잖아요. 아 참 좀 이따 이제 좀 이따 노래 한잔 시키면서 또 아직 고생원 팀에 노래 좀 해줘. 아, 가슴 떨리기 좀 하지 마세요. 잘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야. 저렇게 먹고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 아니, 그렇죠. 쭈배도 이거 하나 갈 수 있을까? 예. 어디서 온 거예요? 광주에서요. 광주는 바다가 없잖아요. 아, 이게 연산도 산다고. 연산도 없거든. 어디서 왔는지 아니 말이야. 그건 모르지. 그거는 모르지. 어느 바다를 헤매다 왔느냐. 어느 바다를 헤매다 왔느냐. 빨리 일단. 이건 좀 뭐. 자, 앉으시고 이제 술 드시고요. 술 드시고. 술. 완전 원장님 그리고. 예. 어머, 나는 안 좋네요. 아, 세상에. 아이고, 어쩌면 좋아. 또 저 저것도 시켜서 돼지 족발도 시켰어 이만하면 됐지 아 진짜 사마가 시켜버렸는데 사마 돼지 족발 안 돼 이거 있을 때 먹어야요 먹어야 먹을 때 얌작 얌작 네 됐습니다 자 노래 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아리님 우리 아리님 예 아리님 우리 아리님 앉아 아리님 저 방석 있어 예 있습니다 앉아요 자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떡떡 걸리고 술은 술술 잘 먹었나 쓰세요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서브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